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신원동에 위치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두 가구를 한 가구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201호, 202호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었던 공간은 가운데 공간을 철거해서 한 공간으로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보통 두 가구를 한 가구로 만드는 경우에는 공사를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 수도계량기 등등이 원래는 각각의 이제 계량기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보일러 난방배관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난방배관 같은 경우는 보통 각 세대별로 보일러 조절기가 있어서 각 공간의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텐데 이 두 개의 집이 하나로 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바닥들을 모두 철거를 해야 되는 대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벽체 철거도 일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또 설비 공사, 전기 공사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두 가구를 한 가구로 이렇게 맞추는 공사들을 저희도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는데 실제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하면서 공사하면 되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공간은 현재 건축물의 면적은 약 47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공용 공간인 계단식 3평을 빼면 실제 제가 서 있는 현재 이 공간은 약 43평 정도 됩니다. 실면적이고요. 여기에 이제 발코니 서비스 공간이 약 3평을 빼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실질적인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공간은 약 40평인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전체 구성은 이제 방 3개로 되어 있고 거실, 주방, 다이닝, 그 다음에 욕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간단하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 현관부터 차근차근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서 있었던 공간은 이 거실에 이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계단실을 통해서 이 계단실을 통해서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요. 현관에서 바로 옆에 현관 창고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현관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이 거실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여기 주방 부분 그 다음에 다이닝 그 다음에 다용도실 및 세탁실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발코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마스터룸 가장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이 이번에 좀 재밌게 나왔던 게 보시면은 전체 기본 공간에 드레스룸 거기에 별도로 변기만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샤워만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눴었고요. 두 번째 공간은 이제 기본 방에 드레스룸이 딸려 있는 방 그 다음에 거실을 통해서 세 번째 방으로 가면 기본 방이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거실용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원래 있던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기존에 있던 공간에는 변기하고 샤워기 공간만 만들고 세면기는 밖으로 빼서 외부용 세면대를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끊어서 촬영을 할 텐데 이번 이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공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평면도라는 걸 토대로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스펙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체 공사를 하기 전에 고객님에게 이제 공간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 3D를 요청하시는 경우는 이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고 3D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공사별로 약 설비, 보안, 뭐 내부 도어, 마감재 등 타일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재료상과 모델명, 그 다음에 색상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혹시나 고객님들이 별도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보여야 할 때 모델명을 몰라서 못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어떤 타일과 어떤 제품이 들어갈 거고 현관에 예를 들면 어떤 도어가 들어가고
어떤 초인종, 어떤 도어라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일일이 다 미리 보여드리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 고객님들하고 실제 마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분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공간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현관 부분 우선 간단하게 나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